다시 브레이크 사정에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영상을 종료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레벨 그라인딩이랑 파밍을 반복한 결과 현재 가지고 있던 롱소드를 2강까지 올렸고 이제 쇠기석 파편이 하나만 더 있으면 3강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근력과 기량을 현재 20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레벨은 27. 소울을 2만까지 모았습니다. 제가 왜 소울을 2만까지 모아놓고 레벨업을 안 하고 있냐면, How may I? 이걸 사기 위해서죠. Ashen One, be sure. 이 열쇠를 어디에서 쓰냐면 이 위로 올라가면 옆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닫혀서 안 보이는데 예, 나왔네요. 바로 이 탑에서요. 2만 소울을 주고 문 하나 열었네요. 설마 여기서 또 뭐가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않나? 않겠지. 설마. 제사장 지붕입니다. 여기로 뛰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탑의 다른 한쪽으로 도착했습니다. 저기 아이템이 하나 떨어졌네요. 이제 이걸 밟으면 다시 내려갑니다. 화방류의 시체. 더럽혀진 화방류의 영. 아마 영어판으로 진행하면 이거 또 화방류의 소울이라고 나와있겠죠. 한번 봅시다. 주변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거는 화방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면 확실히 죽을 것 같네요. 떨어지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기 영웅군대와 싸웠던 영웅군대가 아니고 제 심판제 군대와 싸웠던 곳이 그쪽이 제일 처음으로 발견한 핫도그돔이네요. 여기까지 와도 별다른 아이템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떨어지기 쉬우니까 여러분은 뛸 때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당장은 저기로 내려가고 싶지 않나.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번역을 잘못했네요. 휙 갖고 싶어가 아니고 자기 이름이 피클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건 여기까지는 원하는 모양입니다. 야, 뭔 짓을 한 거지? 뭐 다시 올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양손으로 살리고 다시 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놈 복세 어디로 간 걸까요? 설마 막 따라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안 보이네요. 나중에 핫도그에 들렀다 오면 아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뭐야, 나 잠깐만. 야, 난 분명히 여기
내 소울 먹으러 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 Fast on the trail of the Lords absconded, then these red eyes are for you. Use them to pillage embers and briefly heighten your strength for your duty. What else are unkindled ashes good for? 수상한 녀석이. Pillage embers. What else are un? Pillage. What else? 아무튼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한번 다른 세계에 침입한다면 여기에서 이 아래쪽으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면 데미지 없이 밑으로 안전하게 착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쪽을 다시 들어가 봅시다. 내 소울이 왜 저기 있지? 여기로 떨어져 낼 수 있냐? 제가 방금 전에 린치죠. 근데 둥지도 바로 위에 있고 목소리의 주인공은 안 보이네요. 설마 둥지가 말하는 건가? 둥지가 말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또 뭔가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탐욕의 은사반지로 넣었습니다. 특별히
환상의 벽이라든가 그런 건 없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필리지 엠버 what else? 아마 화방녀의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이 화방녀한테 말을 걸고 뭔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Welcome home, Ashen One. Speak thine heart's desire. Ashen One, this is much like what lies within me. Then let it find its own place within my bosom. She will understand. We are both fire keepers after all. Forgive me, sister. May the flames guide thy way. Farewell, may the flame. 어두운 구멍을 치유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잠깐만, 어두운 구멍이라고 하면은, 이건가? 어떻게 잘 해석하면 링은 구멍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 다시 밖으로 나와서 사다리를 타고 다 잠깐만 저게 왜 뭐야? 했나? 뭐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여기에서 서가지고 이 달인을 계속 홀로 쏴서 죽이는 장면이었는데 도망치다 보니 낙사했네요. 대신에 얘네들 때려주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탑에 다시 올라가서 탑이 아니고 비위로 다시 올라가서 수정도 마법을 에헤이 뭐 여기서 잡지 못했으면은 다시 화토불로 돌아갔다 오면은 리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보여야 되는데 벌써 20분이 다 지나가네. 이제부터 영상 하나 지난번에 40분짜리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 7GB가 나오고 7시간이 걸려서 이제는 영상을 20분 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 사이즈도 살짝 작아졌습니다. 살짝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이.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서 저 수정 동화염을 잡고. 잠깐만, 왜 안 나타나? 뭐 놓쳤네요. 별 수 없죠. 아, 여러분이 굳이 2만 소울을 모으지 않고 여기로 올라가고 싶으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 위로 잠깐 동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오른쪽으로 점프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은 여기서 뼈 조각을 먹고 탐욕의 은사 반지를 얻으면은 앞으로 노가다가 쉬워질 겁니다. 아마 터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약 올리는 겁니다. 아마 저 사람들도 제가 보일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